보고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이 빼빼 마른 것이 북한에서 넘어왔나 봐요. 젠장할. 와,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시죠? 예, 여기는 서울 난지도 쓰레기장이 아닌 강원도 양양의 낙산해수욕장입니다. 예, 근데 태풍이 어마어마했나봐요. 예, 해수욕장이 온통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피해가 엄청나게 컸나봐요. 일단 오늘 저는 낙산 방파제에 올라가서 원투를 던질 건데 방파제는 멀쩡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기를 못 잡는 대역죄인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저는 지금 하늘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사갓 대신 모자를 쓰고 등에 보증을 메고 전국 팔도를 방방곡곡 장돌배기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산항에서 또 한 번의 대역죄를 한번 저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원래는 궁평항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물때가 안 맞아서 못 갔어요. 예, 조만간 출동해서 망댕이들을 아주 작살을 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낚시를 대충대충 하면서 너무 이빨로 때우는 거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오던데요.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대역죄인인지라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낚시 깔깔이 채널이라 생각하시고 바다 보시면서 가볍게 웃음 짓고 힐링만 하시고 전문적인 거는 기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낚시에 대해서 개뿔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중학생분이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한다고 엄마가 보지 말래요 라고 아주 귀여운 댓글도 봤는데요. 앞으로는 욕을 상당히 자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코딱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아저씨가 아가미 조심하도록 할게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손가락에 힘이 조금 남아 있으시며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보고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이 빼빼 마른 것이 북한에서 넘어왔나봐요. 젠장할.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젠장. 아이, 새끼. 애러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내항에다가 놔주도록 할게요. 으며! 지금 한 20분째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이 팔 아파 죽겠어요. 찌낚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역시 찌낚시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1호 때 괜히 산 것 같아요 이거. 아, 비싸게 줬는데 이씨. 낙산항은 나가린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저기 빨간 등대가 보이는 후진항으로 포인트를 옮기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해변 원투가 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정암해수욕장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예, 해변 원투가 조금 거시기는 해도 그림이 아주 예쁘죠. 아까 낙산항에서는 고기도 안 나오는데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맘대로 이빨을 깔 수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는 저밖에 없어요. 예, 그래갖고 신나게 이빨이나 까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야 뭐 잡히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죠? 멋집니다. 이게 바다죠? 이게 바다야. 이게 바다라고. 입질이 너무 없는데요? 심심해 죽겠어요. 조용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심심해요. 아이, 괜히 일로 왔나? 대포항 갓골. 아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진짜 동해 쪽은 요번에 태풍 올라오면서 고기들까지 싹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어?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아이, 미쳐버리겠네. 와, 여러분들! 구름 보십시오, 구름! 구리구리 멋지구리 하죠? 지금 신기하게도 제가 있는 자리에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이 연장아.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가는 데마다 해변이 전부 쓰레기장이 됐는데요. 예, 쓰레기를 바다가 전부 토해낸 것 같아요. 주로 보면은 일반 쓰레기들도 많은데 나뭇가지들이랑 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근데 나무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어 대박이에요 대박. 어 저 큰 나무 쓰러진 거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가로등 쓰러진 데도 있고 나무들이 쓰러진 게 종종 보이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물지향 해변 산책길인데요. 예, 엄청 예쁘죠? 근데 지금 이쁘고 나발이고 한 2, 3km를 걸어왔더니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지금 물지향 뒤쪽 주차장인데요. 아직 가려면은 한 1km는 남은 것 같아요. 아유, 지금 힘들어갖고 여기 목구멍까지 찼는데 코딱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꾹 참고 있습니다. 예, 아저씨가 꾹 참고 있어요. 예, 대단하죠? 아유, 욕하고 싶어. 아유, 욕하고 싶어. 욕하고 싶어. 아이씨. 오늘 최종 목적지인 물지향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버스 세종거장 정도를 걸어왔더니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왼쪽 도가니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모르겠어요. 던져놓고 조금 쉬도록 할게요. 제가 이 개고생을 하면서 왜 여기까지 왔냐면은, 예, 어, 왜 왔더라? 어? 예, 맞아요. 예, 여기도 놀래미 포인트예요. 예, 놀래미가 잘 잡히기로 유명한 곳인데, 대신에 밑걸림도 엄청 심해요. 아무튼, 오늘 꼭 한 마리,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연장아. 아유, 힘들어, 씨. 와, 여러분! 저기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빨주노초 파남보. 예, 무지개죠. 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입질이 이렇게 없으면 동해안에 고기 없는 거예요. 아, 오늘 망한 것 같습니다. 아, 젠장알. 와, 여러분들 무지개 보이시죠? 저기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예, 달력에서 보는 완벽한 무지개죠. 오, 장관입니다. 오, 이런 거 오래간만에 보네요. 우와, 대박입니다. 입질도 없고 비도 내리기 시작해서 낚시는 아쉽지만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역죄인이 됐네요. 오면서 보니까 동해안 쪽에 태풍 피해가 심각한 것 같아요. 태풍 복구가 완료되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여러분들 동해바다로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